수첩에는 정말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불가사의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바로 자, 도역 미스테리. 여러분은 혹시 사진 찍히기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미스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몇 학생들은 그 언니 귀신을 봤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하직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들은 어른의 착한 마음을 기억했고 그런 기억에 답이라도 하듯 그녀는 슬픈 얼굴로 밤늦게 학교에 나타나고 있었다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근데요. 어디 좀 으시시한 것 같아요. 겁이 많으시군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평상시에 겁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아, 오늘은 좀 기분이 이상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조금 있어봐요. 더 무서워지죠. 아, 그런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실제로 제가 사진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럼요. 그 뭐 찍히거나 찍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유, 물론 없죠. 아니, 어때요? 모습이 변해 있다거나 또 사라졌거나 하면은 영이 정지됐으며 정말 안타까운 얘기로군요. 예,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무책임하고 성숙하지 못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나타날 것 같다. 네. 여기요. 고양이 가세나 좀 해주세요. 고양이가 뭐죠? 고양이 자세를 해달라고요? 고양이 자세. 이렇게. 어! 야, 다시 와줘! 야, 지금 안 돼. 지금도 안 돼. 저분이 아까 운영 원칙을 잘 모르시네요. 아, 여러분들, 이 정도는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아니, 너무 심해요. 성숙하지 못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나타날 것 같다. 안 나타날 것 같다. 안 나타날 것 같다.